그럼 이제 한번 이제 법정지상권 한번 성립하는 거, 아까 이제 분묘기준권 성립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매년,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80페이지에서 제일 아래쪽에 5번에 분묘기준권. 자, 먼저 첫 번째, 자, 성립은, 자, 동그라미 1번에 거의 점유. 요 점유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묘가 점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임야 갔을 때 점유했나 안 했나. 20년인가 평온 공연은 성립했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평온하지 않았다. 이장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장 안 하고 있었으면 20년 넘어가도 거기는 이미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좀 이따 뭐 평, 자, 여기서는 평분 그런 것들 나올 건데, 여기는 공공연하게, 자, 묘지를 떳떳하게 내놓고, 이렇게 내놓고 공공연하게 뭐 하라고요? 점유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기 점유취득시에 의해서 다 배울 거니까. 어느 정도 조금 민법을 배워서 좀 알게 될 겁니다. 그 조건은 충족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 아니고 딱 두 개. 즉 그 두 개도 가장 성립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치료가 아예 없을 정도로 이렇게 20년 동안 주무셨더니 치료도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81페이지 보니까 매매로. 매매로 토지 소유권자하고 그 다음에 분묘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때에는 여긴 치료가 있다 없다. 치료 있다. 자, 치료 있다고 해서, 자, 치료 생겼다는 판례가 나왔다.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동의를 받았을 때, 동의. 자, 동의 받았을 때, 치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주 친했을 때는 치료 안 받을 겁니다. 뭐, 우리 사이에 치료냐.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이러면 그냥 땅 주고 아예 묘지 써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전혀 모릅니다. 땅값은 내야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합의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있으면 땅값은 안 떨어질 거고 근데 만약에 재료가 없다. 그러면 그 묘지 때문에 땅값만 푹푹 떨어집니다. 자, 그런 것도 이제 낙찰받을 때도 그런 거는 꼭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준권 이제 어디까지 성립할 건지, 그 다음에 성립하냐 안 하냐라고 우리 판례에서는 요 여기가 이제 훨씬 더 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81페이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자 먼저 이제 두 번째로 와서 이제 자 먼저 분묘기준권, 요 분묘기준권이 성립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 시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 분묘기준권 뭐 성립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성립한다 안 한다. 요 성립 여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립하네요. 성립하게 되면 어디까지 성립할까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성립할 건데 공지도. 공지도 만약에 성립할 거냐 안 할 거냐 라고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좀 이따 이제 배울 건데 이제 묘지는 이렇게 분묘. 우리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모두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둡니다. 만약에 30제곱미터를 초과했다. 우리 전국토가 묘지가 되는데 묘지를 막 크게 쓸 거냐고 합니다. 크게 쓸 거냐고 초과하게 되면 1년 이하의 막 징역이나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분묘기준권 아까 20년 동안 주무셨을 건데 앞에 이제 뭐 막 받침대도 이렇게 세워놓고 됩니다. 막 사과 막 굴러다니니까 세워놓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 묘지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막 비석도 세워놓고, 자, 비석 상석도 막 세워놓을 건데, 그러면 요게 이제 30제곱미터를 막 초과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공지도, 이렇게 공지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주 심하게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심하게 썼다는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초과할 수도 아예 있다는 겁니다. 자,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정도로 아예 인정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립할 경우에 먼저 여기는 종손에게만 인정될까요? 아니면 또 종손 외에 연고자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사람 종종 우리 종종에게도 인정될까요? 자, 봉지사의 권리는 이런 게 우리 판례로 나온 적이 있어서 꼭 시험 문제감으로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이제 봉제사 권리입니다. 요건 이제 봉제사의 권리인데, 봉제사의, 봉사나 제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오로지 누구냐면은 종손에, 요 종손에 아예 한정합니다. 정말 아직 큰아들 정도 해당되는 종손, 요 사람에게만 한정되고요. 그리고 여러 종종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연고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인정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오로지 뭐라고요? 오로지 종손에게만 전속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인, 요건 이제 잠시 나왔던 것 같고요. 일시적인 멸실. 이렇게 일시적인 멸실. 자, 이런 경우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묘를 또 살려놨을 때 여기도 계속 인정될 거냐, 안 될 거냐입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렇게 묘지가 있다가 이제 요거 막 홍수라든지 막 범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묘지가 아예 흔적 없이 아예 다 이렇게 아예 날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일시적인 멸실. 자, 그 후에 이제 다시 또 묘지를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놨을 때, 그러면 여기도 이제 분묘기지권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렇게 분묘기지권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유지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지가 된다는 게 바로 우리 뭐다? 판례다. 라고 기억을 꼭 있는 듯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아직 네 번째는, 요 네 번째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나봤는데, 근데 여기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묘지만, 묘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해서, 성립해서 20년 동안 점유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점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땅에 이제 이렇게 묘지가 딱 있는데, 그 후에 그 주변에 막 공동주택이 막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자, 이런 것들 꼭 우리 시험 문제 나와볼 만 합니다. 공동주택이 이렇게 막 아예 들어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예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나중에 통행에도 이렇게 통행에도 좀 지장을 좀 받는다 합니다. 통행에도 이렇게 지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장을 받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건설했던 사람이 충분한 이렇게 충분한 이장 비용을 주겠대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이장 비용을 이렇게 이장 비용을 주겠다. 우리 보통 이렇게 묘지 이장했을 때 국가가 수용하면은 한 200이나 그리고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이제 보상해 줄 건데 충분한 이장 비용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 이게 한 10배 볼까요? 뭐 한 5배 안 되니까 내가 2천이나 3천만 원 줄 테니까 뭐지 좀 이장 해 달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공동주택 이렇게 이제 주택이 이제 건축되면서 그다음에 통행에도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묘지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 여기도 이제 아예 그냥 공동주택 단지가 여기도 들어섰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에도 이렇게 지장을 받았을 때, 자, 그리고 충분한 이렇게 이장 비용을 주겠다는 겁니다. 충분한, 자, 이장 비용을 이렇게 주겠다고 해도 그다음에 묘지를 철거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묘지를 철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줘도 철거 못해. 근데 20년이 성립했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철거를 안 하겠다는 것은 오늘 나중에 우리 민법에서 나올 건데 이게 권리 남용약입니다. 저거 하나만 딱 치워주면 막 집값도 그냥 요거 한 3천만 원 평당 막 이렇게 나갈 건데요. 저거 치워주면 막 4천, 5천도 갈 겁니다. 하나만 치워주면 여기 막 2천, 3천 이 정도로 이제 많은 세대가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안 하는 것은 충분한 이렇게 이장 비용 주겠다는 겁니다. 권리 남용에 해당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여기도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이런 걸 만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 묘지를 철거해야 되느냐 아니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 판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 남용 같기도 하고 저 한 사람만 딱 치워주면 정말 다 좋잖아요. 다 좋을 건데 저건 무슨 알박기도 아니고 딱 저기 버티고 있으니까 집값도 그냥 오르지 않고 그리고 문만 열면 얼마나 그냥 보는 사람도 그냥 아마 그냥 낮에는 괜찮겠지만 밤에는 막 깜짝깜짝 놀랄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권리남용에 해당할 것도 같고 근데 20년 이미 성립했으니까요. 왜 조용하게 주무시는데 니들이 들어와가지고 귀찮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보시면요. 항상 우리 기득권은 저기 나라님도 대통령 할아버님 오셔도 기득권 어쩌냐고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왜 주무시고 계신 니들이 와갖고 시끄럽게 하냐고 합니다. 나 집 줄 때도 엄청 시끄러웠다 막 그럴 겁니다. 권리남용이 아니다. 그죠? 뭐요? 아니다가 맞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요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든지 다 필요 없고 판례가 이래 왔으니까 권리남용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판례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언제든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볼 만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존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여기도 엄청나게 넓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멸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씁니다. 다시 살려놓으면 그거 계속 그대로 가 라고 해서 강하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 분 와갖고 왜 깨우냐고 합니다. 왜 싸두고 나가라고 하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니들이 참아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충분한 이장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하지 않는 것은
고린남용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판례가 나와도 엄청나게 보호한다. 좀 아주 엄청나게 보호하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그런 판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험 다 가보니까 성립한다네. 그러면 자, 그렇게 설명하면 사고 쳤다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성립하는데 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설명 잘하라고 겨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아까 평온 공연 그런 거 봤을 겁니다. 그러면 평분, 이렇게 평분, 그리고 암장. 평분이나 암장이나 그다음에 뭐 쌍분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묘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 아마 20년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평분은 50cm 이하를 평분이라고 합니다. 약간 묘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애매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소유권자 갑이고 을이 이렇게 분묘를 설치했는데 평평한 묘지가 있습니다. 50cm 이하를 평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분, 평분이었을 때 그리고 암장이면 아예 묘지를 정말 숨겨놨을 겁니다. 지만 알고 있는 묘지 이런 겁니다. 암장. 이렇게 평분이나 암장은 분묘기준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그렇게는 안 내봤지만 여기는 뭐가 없어요? 공연성이 없어서 공연. 공공연하게 내놓고 떳떳하게 얘기한다. 떳떳하게. 그러니까 우리 20년 점유도 떳떳하게 하라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얘기합니다. 뭐 은닉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가 없어서요? 공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자가 보니까요, 저거 묘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아니고, 그럼 한번 파볼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될 거니까 바로 여기는 그래서 몰랐다 이런 것 같습니다. 분묘기준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쌍분도, 요 쌍분도 한번 가 여기 이제 따라 한번 볼 건데 쌍분도, 이렇게 쌍분도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란히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냥 한 36세 돌아가셔갖고 이제 이미 그냥 이제 묘지를 다시 이제 설치하기도 했는데 나 먼저 남편이 우리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예 20년 가갖고요 20년 동안 점유를 먼저 가서 선점을 하고 계셨습니다. 점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부인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아까 공지가 인정된다고 하니까 애매합니다. 부인을 옆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설치하는 쌍분 아니면 또 합장도 그러니까 요거 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합장도 이제 반대로 이제 합치겠다는 겁니다. 요거 말고 오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나란히 이렇게 설치하는 거 성립할 건지 안 할 건지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남편이 이미 아예 여기 이제 가서 이제 먼저 선점하고 있었으니까 남편하고 부인을 한꺼번에 이렇게 뭐 묘지 면적도 이제 초과 안 한다고 해볼까요? 나란히 합장하는 거, 자 같이 이제 합치는 거, 요것도 이제 성립할 건가 안 할 건가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장하는 것. 자, 먼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자, 우리 보통 이제 공지라고 하게 되면 공지니까 성립할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저기 실목 가갖고 이거 공지니까 성립해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당신 사고 쳤네요. 라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장할 때 뭐 저렇게 돈 들어가고 할 건데 당신이 부담할 거냐고 합니다. 중개보수 얼마 받았는데 책임지라고 합니다. 아주 황당할 겁니다. 여기 이제 합장은 성립한다 안 한다. 여기 이제 쌍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고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잖아입니다. 남편은 성립해. 그런데 나란히 거기다가 부인이 성립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또 설치하면 아무리 정말 토지 소유권자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너무 심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정의 형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인에게도 이렇게 나란히 설치하는 것 자체를 공지라고 보기는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자 그거 다 죽었다고 합니다. 아주 속 터져갖고 합병 나서 정말 죽을 겁니다.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했더니 작년도부터 이제는 인구 감소가 이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한 명을 안 나고요. 자, 결혼하면은 0.7명을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해서 정말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났는데 애들도 이렇게 한 명도 안 낳다 보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좀 나타난대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걱정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도 약간 영향을 이러면 강의는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만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도 조금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생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구가 점점 적어지면 자, 집이 정말 넘쳐날 거니까
그러면 건설 경기도 정말 아주 엉망이될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집값도 정말 상당히 좀 심하면은 폭락도 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전에 절대 폭락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요. 뭐 어디 뭐 미국이 그냥 뭐 일본이 그냥 겪어왔다. 우리나라는 약간 독특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다 올라갔습니다. 금융사태 이제 하면서 얘기 안 했었지 이미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조용히 슬금슬금 다시 올라갑니다. 뭐 경기도 배워놓고 결혼해서 그입니다. 정점에 떨어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합장. 합장도 성립할까 않을까요? 근데 합장은 아예 묘지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성립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은데 합장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도 안 한다. 기능시야 됩니다. 우리 부인은 갑자기 무슨 횡재냐고 그리고 무임승차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뭐 토지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것들 정말 꼴보기 싫어 죽었는데 저걸 같이 합치면 정말 보고 있다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또 토지 소유권자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각각 가면 몰라도 성립하지 않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제, 자, 세 번째, 사성 정도만 보실까요? 사성. 근데 이건 정말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사성은, 아마 사성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우리 실무 쪽에서는 조심해라. 기능하셔야 됩니다. 자, 둔덕을 치는 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공지가 인정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 이미 을이 이렇게 분묘기지권 성립해서 자, 20년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무덤 뒤에 이렇게 두툼하게 치는 거, 요거 이제 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뚝을 쌓는 거, 이렇게 쌓는 것을 바로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사성을 둔덕, 이렇게 둔덕 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침수도 막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돌아가신 분이 뭐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미관상으로 좀 보기도 이쁘고, 하다 보니까 사성을 조성할 수 있냐고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산에 가보면 이렇게 둔덕을 좀 이쁘게 이렇게 좀 쳐놨을 겁니다. 사성을 조성할 수 있다 없다. 아까 공지가 있었으니까. 자, 공지 때문에 이제 사성이 공지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다는 겁니다. 판사님은 뭐라고 했어? 그입니다. 당신 생각 말고 그입니다. 여기는 공지는 자,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자, 필요한 우리 받침 때 자, 비석상서 누구 묘지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자, 이 정도는 자, 분묘지권을 인정해줘도 괜찮겠지만 여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정말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필요비 유익비처럼 꼭 필요하니까 인정해주겠지만 이건 꼭 있어야 되겠냐고 입니다. 있어야 되겠냐고 아니라고 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막 인정되면요 저기 뭐 중국이 아주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라고 해서 아무리 정말 토지 소유권자가 죽으셨다고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얘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 그럴 겁니다. 인구 저렇게 본격적으로 감소가 나타나는데 좀 애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법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정말 요 사성은 뭐한다? 사치한다 그럽니다. 돌아가신 분은 몰라. 이쁜지 뭐한지 모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어. 그리고 아까 일시적인 멸실은 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살려놔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신경 써야지 자, 둔덕까지 쉬면서 얼마나 심하게 할 거냐고 합니다. 이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좀 아예 네, 이 판례는 판사님 뭐 심심해서 네, 나중에 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다 소송으로 와서 판단해 놓은 거니까요.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은 매년 매월 매일 계속 있을 거란 겁니다. 아마 오늘도 이런 판례가 이미 법정사건은 어디 전국의 법원에서 맨날 구슬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알아라 꼭 겨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서는 항상 판례가 이제 맞냐 안 맞냐 이런 판례는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만 좀 이상하게 좀 이상한 쪽으로 좀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 이런 판례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범위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381페이지 저 두 번째 범위. 자, 먼저 공지. 자, 공지는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렇죠? 여기는 꼭 필요하니까 인정해줄게입니다. 누구 묘지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공지, 저기 뭐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기지 안 한다 그러면 X. 이러셔야 됩니다. 그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저 일시적인 명실 나오네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등기 없어도 뭐 등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등기 없어도 성립은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4번도 우리 시험 문제 이미 나왔던 요 판례입니다. 나 먼저 우리 분묘기지권은 이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까지면 되는지 아니면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 되는지입니다. 나 안 가질게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 표시 외에 이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의사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없어집니다. 자, 그 정도지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사실상 지배가 점유일 건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이 아까 이제 공동주택 단지계입니다. 왜 시끄럽게 들어와가고 치우라고 하냐고 계입니다. 주무시는 분을 계속 그냥 주무시게 하겠다. 그래서 저건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러면 저분이 그냥 밤에도 판사님 앞에 맨날 나타날 겁니다. 우리 판사님 좀 밤에 무서우실 겁니다. 이거는 권리남용 아니고 이미 기득권 있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보호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판례다. 근데 5번 정도는 꼭 시험 문제 한번 나와볼 것 같은데 안 나왔다. 자,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서, 아까 이제 봉제사. 봉제사일 수 있는 권리는 시험 문제 이미 나왔고요. 누구만? 오로지 종손. 자, 대신에 이제 종손이지만 우리 종손이 만약에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종중. 종중이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까요? 종중. 그 뒤에는 안 남았는데 종손에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종종이 계속 관리를 해왔다고 하게 되면 누구라고요? 그때는 종종, 종종으로 바뀌어. 그 소리가 이제 3번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계 쪽을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이 한계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쪽인데 시험장 가봤더니 성립 안 해. 그러면 잘못됐다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꼭 매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 소리입니다. 자, 먼저 한계에서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감요. 자, 시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지금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성립하게 되면 온 산을 다 감염 만들어 놓을 겁니다. 뭐 한 사람이 그냥 10개, 20개, 100개도 담벼를 써 놓을 겁니다. 꼴 보기 싫어 갖고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평장, 암장. 뭐가 없어서 공연성이 없어서 비겁해서. 비겁해서 20년 갔는데 그걸 인정해 주게 되면 다 인정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설할 권능. 요게 이제 쌍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쌍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라고 해서 둘이 다 같이 한꺼번에 가면 모를까? 안 돼. 그 다음 이제 4번 쪽에 사성 이렇게 무덤 둔덕을 친다는 거 공지 아니다. 분묘기지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토지소유권자가 치워 그러면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또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존속기간은요 개인 또 우리 지상권처럼 견고한 묘지 30년 안 견고 15년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묘지를 그냥 천년 만년을 가버립니다. 계속 봉제사 하고 있으면 계속 간다. 대신에 무용공 묘지가 있거나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리는 잘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까 치료. 자, 먼저 20년 간 거는 치료가 없고 자, 그것만 나와 있을 겁니다. 합의는 합의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매매나 경매로 이제 처분해서 달라졌을 때는 치료 있다. 이제 남의 땅이 됐으니까 땅값은 줘야지. 2년분 이상 연체가 되면 묘지를 싸들고 나가야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정말 매매 등으로 경매 등으로 달라졌을 때 우리도 낙찰을 받아볼 만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괜찮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확인해야 될 거 많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같이 세트로 나올 건데 여섯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83페이지에서 이제 이것도 우리 장사법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방송에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시험 문제도 같이 묶어서 거의 꼭 하나가 나옵니다.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건데 특히 이제 면적을 우리 면적을 잘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전 국토가 묘지화가 되니까요. 그 묘지화를 막겠다. 그러니까 면적 크게 쓰지 말아라. 개인 묘지 얼마, 가족 묘지 얼마. 이런 식으로 묘지 면적을 꼭 정해놓고 거기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하는 괜찮은데 초과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말 면적. 시험 문제가 꼭 나오게 되면 개인 묘지 막 60이라고 할 때도 있었고 20이라고 할 때도 있었고 이상한 수가 있었습니다. 면적을 꼭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 묘지를 한번 볼까요? 개인 묘지 하나씩 쓴다는 개인 묘지.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 묘지의 면적을 얼마까지만 설치해라 라고 면적을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우리 거의 뭐 나중에 우리 납골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반반 정도 화장 납골하고 그 다음에 매장하고 거의 반 가깝게 간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조금 낙골이도 화장 낙골이 좀 많다고 합니다. 올해 약간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뭐요 매장 무조건 묘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 국토가 묘지화가 된다라고 해서 등장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001년도 후에는 저뭐 15년이고 20년이고 저런 거 아예 없을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철거 안 하게 되면 징용불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먼저 개인 묘지는 한 개인데 그러면 설치 면적이 됐건 점유 면적이 됐건 똑같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설치할 건데 요 묘지를 설치했을 때 얼마라고요? 30.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제곱미터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예 안 된다. 근데 같은 소리는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지가 될건 아예 다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얼마라고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시험 문제가 뭐 60제곱미터라고 이제 15에 추가했던 게 나왔었는데 아예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개인 묘지 면적이 아니요.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가족묘지는 우리 가족묘지입니다. 가족묘지. 요즘에는 우리 가족끼리 하면서 이제 가족묘지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이 묘지가 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하나는 점유 면적이 있고, 입니다. 점유 면적 한 개를 얘기합니다. 한개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면적. 이렇게 설치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심하게 시험 문제를 아예 안 내봤는데, 설치 면적은 전체 면적. 이렇게 전체 면적 꼭 나눠서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우리 전체적인 설치 면적이었죠. 이건 설치. 여기 이제 설치 면적일 건데, 자, 설치 면적은 100. 요 100제곱미터 이하로. 자, 이하니까 100을 넘어가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예 안 된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요건 이제 전체적인 설치 면적이고요. 근데 요 설치 면적 말고 뭐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저기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막 증조해서 계속 이렇게 막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한 개당, 한 개당 하면서 이제 아버지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심하면 이제 구후에 나도 갈 거고,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당의 점유 면적은 첫 번째 설치 면적, 점유 면적 나눠보세요. 입니다. 점유 면적은 여기 이제 여기는 3분의 1밖에 아예 안 됩니다.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를 뭐할수 없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뭐 이하나 초과나 비슷한 소리인데, 이하는 들어가는데 초과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딱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까지는 설치할 수 있는데 10을 넘어가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족 묘지에 그렇게 심하게 안 내봤는데 가족 묘지에 점유 면적은 30이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 30이냐고 개인이지. 기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종종이라든지 종종 아니면 문종객입니다. 그럼 김씨들, 박씨들, 저기 집성촌객입니다. 종종이나 우리 종종 문종 묘지는 규모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전체적인 설치 면적이 있을 거고요. 설치. 먼저 첫 번째 설치 면적은 얼마? 아마 이것도 바꿔놓으면 상당히 좀 어려울 건데, 이렇게 심하게는 문제도 오히려 안 냈어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설치 면적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전체 면적이고, 또 여기도 하나씩 하나씩 한 개당, 이건 전체. 그다음에 아까 써봤습니다. 그다음에 점유 면적, 점유는 한 개당입니다. 한 개, 한 개당 면적은 얼마냐입니다. 여기 이제 다 김씨들, 박씨들이면 아예 그냥 옆집, 그냥 그 윗집, 아랫집 다 써놨을 겁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을 거니까 조금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하나당 점유 면적은 얼마요? 요건 전체 설치 면적이고, 요거는 점유 면적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자, 설치 면적은 요 놈이 한 10배가 늘어납니다. 얼마? 1000. 그러니까 요 면적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00제곱미터 뭘로? 이하로. 그러니까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하로 설치를 해라. 자,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 면적은 얼마예요? 점유 면적은 항상 하단 두 개 이상이면은 좀 적어. 3분을 좀 줄어듭니다. 얼마라고요? 10제곱미터. 여기는 이하. 이하로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1000을 넘거나 10을 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법인. 저기 아마 묘지 사업하는 사람 이제 법인 묘지가 될 겁니다. 여기는 자, 불특정 다수의 법인 면적입니다. 법인 묘지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전체적인 설치 면적이 이렇게 있을 거고, 설치 면적이 있을 거고, 이제 자, 두 번째 여기도 하나씩 하나씩 점유. 이제 일단은 뭐 개인 묘지 외에 점유 면적 하나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자, 전체적인 설치 면적은 여기 상당히 큽니다. 오히려 커야 됩니다. 다 이하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10만.
잠깐만, 저 10만입니다. 자, 10만을, 우리 시험문제 그냥 10만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10만 얼마, 자, 10만 제곱미터 얼마로, 여기는 5, 6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하가 아닙니다. 자, 규모가 적을 게 아니라 크게 하랍니다. 크게. 여기도 이제 크게 안 하게 되면 몇 개 설치해놓고 이제 관리도 안 해버릴 겁니다. 돈도 안 나오고 할 거니까. 오히려 커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허가를 아예 안 내줍니다. 그리고 점유 면적은 여기도 막 얼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는 10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쓰는 것은 우리 개인 묘지는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아주 30세트라고 있습니다. 30일. 여기다 1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2월에 걸리면 한 28일 만에 과태료도 맞을 거니까 300만 원이야 과태료도 맞습니다. 7, 8월 이럴 때는 막 31일도 있습니다. 1개월 그럼 들쑥날쑥 하니까 하루하루 날짜를 세겠다는 겁니다. 묘지 설치해놓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니까 먼저 설치해놓고 나서 30일만 늦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0일 내 신고하십시오. 뭐 절차가 개인 묘지에다가 허가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허가 말고 그냥 신고해. 접수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서류만 맞으면 알았어 라고 바로 봤습니다. 근데 가족 묘지는 2개 이상이잖아요. 여기는 신고 갖고 될까요? 안 돼. 이런 식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차는 뭐라고요? 허가. 허가인데 만약에 허가를 안 받게 되면 2년이나 징역이나 아주 2년 전연합니다. 2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상 최고요. 정말 요거도 먹고 교도소 간다. 허가 받아 오게입니다. 그리고 허가는 재량이 있으니까 안 내죠. 그 옆집은 됐었는데 그 옆집은 안 돼. 괜히 막 될 거라고 땅 다 사놓고 잔금 치르고 갔더니 안 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를 좀 하시라고 오게입니다. 허가 신청 먼저 해보고 나서 잔금 치러야지. 그리고 조건부 다 달아야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중문중 묘지도 규모가 점점 더 커지니까 개인 묘지 하나만 신고고요. 요거 허가. 허가입니다. 사전 허가 아웃입니다. 안 받으면 교도소, 요거도 뭐 교도소가 법인 면제도 당연히 뭐라고요? 허가. 그러니까 이런 절차도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연장지는 뭐 최근에 그냥 한 24회인가 한 번 정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요즘은 또 자연장지가 아주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뭐 자연장지도 꼭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자연에다가 묘 쓰는 게 바로 자연장지. 자,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건데 이렇게 나무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 나무 밑에다가 뭐 걸음대라고도 하나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시신을 뭐 여기다 묶거나 아니면 또 납골을 여기다 하는 거. 나무 밑에다가. 그러고 이제 여기다 뭐 또 누구의 뭐 묘 하면서 여기다가 또 나무에다가도 뭐 표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자연장지. 뭐 수목장. 이런 의미가 바로 이제 뭐다? 자연장지. 자연에다가 묘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도 안 날 거고 그리고 이제 심하지도 않을 거니까 나무도 좋을 거니까 나무 잘 자라면 또 좋긴 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바로 자연장지는 크게 규제를 심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개인의, 요 개인의 이제 여기는 자연장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까 묘지 매장 같은 것은 저렇게 땅 파고 묻는 것은 봉분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뭐 평분이냐 아니 봉분이냐 1m냐 50cm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개인의 자연장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 여기는 가족 자연장지입니다. 가족 자연장지. 그리고 이제 요 자연장지도 자꾸 이제 또 30이라고 있다가 막 100이라고 있다가 자꾸 그냥 여기도 규모를 좀 다르게 했었는데 요즘도 최근에 와가지고는 또 100으로. 100으로도 맞아. 옛날에도 30으로 했었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는 100제곱미터. 근데 여기는 미만. 오히려 미만입니다. 미만. 미만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개인 묘질 때는 30제곱미터까지였는데 여기는 약간 커졌을 겁니다. 미만. 그 다음 이제 우리 가족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근데 여기는 약간 손해봤을 겁니다. 아까는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100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미만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여기는 아직 수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미만. 근데 정말 여기 헷갈릴 겁니다. 개인의 자연장지는 30이다. 그러면 X라고 100이라고 개입니다. 근데 또 절차가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면적을 좀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우리 정중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면적하고 이제 절차. 겨누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대로 사후 신고가 맞고요. 사후 신고. 근데 여기는 허가는 또 아닙니다. 근데 여긴 또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전 신고. 자, 여러분들은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면적은 헷갈리고 사후는 그대로 가잖아요. 하나니까 아까 사후 신고 그대로 갔고 요놈 아까 허가였는데 요놈 비슷하게 갔는데 여기는 완전 다르네요. 허가 아니네요.
라고 해서 어차피 매장 여기는 이제 나무 위치다 보니까 신고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많이 들어오니까 사전에 하라고. 한 개니까 설치해놓고 신고만 하라고 합니다. 자, 신고니까 요것만 갖추면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허가여서 까탈스러워서 있어서 그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종중 종중이나 문종의 자연장지 여기가 이제 겹경사입니다. 면적이 더블로 늘어나고요. 절차도 좀 간단해집니다. 여기 이제 2000 아까는 1000이었습니다. 요 1000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얼마라고 2000. 자, 2000 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오려 이하. 이하로서 면적이 더블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종종 문종이면은 저기 그냥 산에다가 우리 종종들 그러면 규모를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까 땅 파니까 좀 적었다. 1000이었습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여기 절차가 이제 아마 우리 시험 문제가 종중 문종의 자연 장지를 허가받는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딱 그것만 면적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전에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신고. 정말 겹경사라고 있습니다. 면적도 더블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허가 아니고 뭐라고요?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정말 헷갈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허가받는다 아니래니까요. 종중 문종의 자연 장지는 신고. 사전에 신고만 해주라는 겁니다. 이제 면적도 나오겠다. 면적을 또 요걸 또 천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2000, 2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인은 아까 법인은 이제 또 반토막으로 줍니다. 법인, 법인의 자연장지는 근데 여기 이제 5만입니다. 5만 제곱미터. 아까는 10만이었습니다. 반토막 이상. 근데 절차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아주 집단적으로 들어오죠. 요 놈은 어쩔 수 없다.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자연장지도 우리 시험 문제가 요즘에는 좀 나오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자연장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또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또 예, 많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가는 추세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이런 쪽으로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383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여기도 별표 3개는 꼭 반드시 꼭 해놓으시고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에서도 가끔씩은 나와요. 적어도 이제 관심 있으니까 그냥 딱 저기도 이제 저는 이제 그것만 봅니다. 나왔나 안 나왔나 주택임대차는 뭐가 나왔나 우리도 나오니까 그것만 보는데 가끔씩은 분묘기지권은 민법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2차 하나 한 분들 엿먹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점유면적 볼까 개인묘지 개인묘지는 얼마다 이거 매장 땅 파갖고 봉분해서 묘지를 만들어 오게입니다. 꼴보기 싫어 이럴 겁니다. 얼마? 30제곱미터. 설치가 됐건 점유가 됐건 한 개니까 30제곱미터 이하로 초과하지 말아라. 1학년 반에 교도소 보낼 거야. 그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개 이상의 묘지를 이제 그 박스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먼저 가족묘지 그다음에 종중묘지 그다음에 법인묘지라고 해서 이제 아까 우리 가족묘지는 자 아까 설치 면적은 얼마고 전체 100. 자, 뒤에 이제 면적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10이다. 라고 기억 놓으시고요. 자, 그 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 합장도 20이다 해갖고 틀렸다 해서 시험 문제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맨날 여기도 숫자 갖고 얘기해야 된다. 그 숫자를 모르면 안 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중 문종. 어차피 뭐 점유 면적은 10이고 종중 문종 묘지는 설치 면적 전체가 1000.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법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여러 사람.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를 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 봉분의 높임 같은 것은 우리 시험 문제 많이는 안 나왔지만요. 봉분은 1m를 넘어가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봉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1m를 넘어가서는 안 돼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거의 가보면은 1m 막 다 넘어갔습니다. 막 4키도 막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보는 50cm를 넘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1m의 반. 그 무릎팍 정도 와야지 평분도 50cm를 넘어서는 딱 안 된다는 겁니다. 딱 50cm 이하로 해라. 자,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안묘는 이렇게 집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봉안묘입니다. 우리 저기 휴대폰에다가 봉안묘 딱 쳐보시면 묘지 이쁘게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집처럼 만들어 놓은 거 거기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높이가 얼마라고요? 70cm를 초과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 가보면 막 너무 크게 가고 사람이 그냥 서서도 들어갈 것 같아요. 70cm면 서서 안 들어갈 건데 허리 굽히고 들어가야 될 건데 다 위반했다. 그겁니다. 아,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국가가 단속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자, 산에 올라가기 싫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저거 다 털면은 다 걸릴 겁니다. 자, 기원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설명 잘못했다. 우리한테 막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고. 기원하시랍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이제 384페이지에 자연장지. 요즘 또 문제가 요쪽으로 많이 오니까 꼭 기원하실까요? 자연장지. 개인의 자연장지는 30 아니다. 그입니다. 얼마다? 100. 근데 또 100이 안 들어갑니다. 3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는 X. 그건 아까 개인 묘지요. 그입니다. 땅 파갖고 매장하는 그런 봉분 있는 묘지는 30이지만 여기는 자연장지니까 1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사후에 절차는 똑같습니다.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제일 간단해. 면적이 엄청 커졌네. 거의 3배 가깝게 커졌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자연장지 보실까요? 면적은 거의 비슷하네. 아까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여기는 뭐라고요? 100제곱미터 미만. 하나는 손해를 봤는데 하나는 허가가 아니니까 하나는 득받네.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허가 아니다. 그 다음에 100제곱미터 이하도 아니다. 가족이 제일 헷갈리다. 그래도 시험 문제는 종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종종을 허가 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종종 문종의 자연장지는 뭐라고요? 겹경사. 면적도 더블로 늘어나고 절차가 뭐라고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 가져가고 갔네. 그 다음 이제 법이 묘지 보실까요? 여긴 반토막 나왔습니다. 근데 절차는 똑같습니다. 5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여기도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자연에다가 법이 묘지 설치하는 거. 법인의 자연장지 설치하는 거. 자, 종교단체는 4. 4만 제곱미터 이하. 주구사자 4. 그 다음에 너도 크니까 허가 받아오겠습니다. 종교는 거의 내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에 세 번째는 종종문종의 자연장지 허가 받는다. 이렇게 나온 게 최근에 마지막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그 내용 그대로 정리해놨습니다. 자,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개인하고 가족의 자연장지는 같아. 근데 절차는 달라옵니다. 하나니까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저기 개인묘지하고 같네. 근데 하나는 손해 봤으니까 하나는 득을 봐야지 사전 신고. 그 다음에 우리 종중문종은 아주 겹경사. 면적도 더블로 늘어났고 절차도 간단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의 자연장지는 반토막. 규모가 크니까 이상이니까 허가 받아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법인의 자연장지만 허가 안 해. 생각을 해놓으시면 약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이 아주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저 홍설묘지, 사설묘지 설치 기간이 얼마라고요? 이거 계속 안 내네요. 옛날에는 15년이었다가 지금 얼마다? 30년. 30년까지 묘지는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장. 근데 옛날에 연장은 15년씩 3번을 했습니다. 그럼 45년. 그러니까 애초에 15년이었다가 그렇게 복잡하게 60년 갔는데 요즘 이제 한 방에 갑니다. 근데 요게 아직 계속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저 개정해놓고 지금 한 7, 8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나온다, 나오는다 하는데 이제 양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서 연장 1회. 옛날에 3회 그랬습니다. 얼마로요? 30년으로. 하여튼 기간이 원래 30년이니까 한 방에 30년 가자고 합니다. 뭐 3회에 15년씩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잡해. 어차피 60년 인정해 줄 건데 한 방에 갑시다. 연장은 한 번 게임이다. 30년으로 연장해서 총 얼마? 60년으로 분면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61년부터는 나중에 철거해라. 철거 안 하게 되면 후손들이 철거 안 하게 되면 전부 다 징역 벌금 나올 건데 여기도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습니다. 그거 30년 꼭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 다음에 1회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3회 아니고 15년 아니다. 정말 언젠가는 꼭 나올 거다. 자,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제 저기 인터넷은 수정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이미 바뀐 지 이제 꽤나 오래됐구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묘지 철거하세요. 자, 1년 이내 묘지를 철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이 아닙니다. 60에서 61년 사이. 연장 못했으면 30에서 31년 사이에 뭐 하라고요? 철거하라고. 그럼 묘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적도 없이 없애야 돼요. 자, 시설물 철거하고 화장납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후손들이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2001년도니까 아직은 안 와서 누구 징역벌금 때린 적은 아예 없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형벌로 교도소는 안 보내겠지만 벌금 내라고 해서 벌금 내면 당신 전과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한 2031년 정도 되면은 철거할 묘지가 생기겠다. 연장하면 2061년 계획입니다. 우리 이제 그거를 못 볼 것 같기도 한데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사람 다 연장하긴 할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설치 신고입니다. 아까 개인 묘지 30일 이내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설 뭐 화장장, 여기 뭐 실적 관리자가 이제 하게 될 건데 여기도 신고해라. 자, 시설 설치할 사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 뭐 세 번째 같은 것은 이제 간단히 봐주시고요. 이런 뭐 시설 설치할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아예 안 나왔습니다. 묘지 사업자가 해야 될 거니까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허가. 아까 가족 묘지, 종종 개인 묘지 빼고 계획입니다. 두 개 이상 묘지 절차가 뭐라고요? 허가. 사전에 허가 받으라는 겁니다.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이하 징역에다가 쌍욕입니다.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 묘지. 이제 여기는 이제 설치 면적 나왔습니다. 100. 그 다음에 종종 면적 얼마라고요? 10배 커집시다. 1000. 그 다음에 10만. 정말 10만 제곱미터 뭐라고요? 법인 묘지는 이상. 엄청 크라는 겁니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다. 다른 놈들은 다 이하인데 여기만 이상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 박스에다가 이제 넣어놨고요. 걔 이 묘지, 요건 매장입니다. 아까 왼쪽 박스는 저건 자연장지고, 입니다. 연음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걔 이 묘지, 어차피 점유 한 개고, 설치도 한 개니까 30은 똑같대, 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가족 묘지 두 개 이상은 10. 그리고, 자, 합장 아까 15, 아까 저기 문장에 됐었는데, 저 15를 20으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줄여라. 그런 것 같습니다. 둘이 합치니까 20으로 가면 안 돼.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기다 30이라고 해라. 그럽니다. 15. 합장은 15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설치 면적은 가족묘지 100. 10배 더 커집시다. 바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 이제 법인묘지는 10만. 여기 만도 아니고 10만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전에 먼저 허가 받아라. 그 다음에 봉분 봉우리가 있다. 1m를 넘어가면 안 돼. 그거 다 시정명령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평분은 50cm 이하입니다. 봉합묘 집처럼 생긴 거 그거는 70cm 이하. 꼭 기르셔야 됩니다. 자, 면적 높이를 지켜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시험 문제는 예본 적은 아예 없는데 너무 당연하니까 주거지역에 상업적 공업적에 개발할 땅에 묘지 설치하면 되겠니?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보전녹지에다가 뭐 설치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보전하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묘지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수변구역 묘지 설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개구리 엄마나 그렇지 않다 여기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접도 하천구역 접도구역 도로하고 접하니까 묘지 설치하지 근처에 설치하지 말아라. 농사만 지어라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채종잎 종자를 캐는 거니까 여기도 산림의 그입니다. 보안잎 그 다음 이제 사방지 사방지는 모래가 많이 날리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묘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군작전 수행할 때 문제가 되겠잖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탱크가 뒤집어 엎어지니까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적은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아마 한 번도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문제 풀 때도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자 먼저 200, 300 그리고 300, 500 그러니까 옛날에는 300하고 500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도로 그 다음에 선로 하죠. 옛날에 선로를 철도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선로라고 했고 하죠. 여기 사람이 안 살죠. 사람이 안 사니까 묘지 두 개씩 묶는데 200을 먼저 떼고 사람이 많이 살면 300을 떼고 그러니까 300m, 2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제로 시험 문제 좀 냈었습니다. 먼저 도로, 선로, 하천인데 개인 묘지하고 가족 묘지 두 개 얼마요? 2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 거리 제한이 있다고 꼭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꼭 한번 자기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선로, 하천이 있었을 때 종종, 그다음에 법인 두 개 두 개 이놈 아주 면적이 아주 크잖아요. 3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볼까요? 이제 300 그 다음에 500인데 여기는 사람이 살아 됩니다. 자 20보 이상에 요것도 뭐 10이나 30으로 바꿔볼 만한데 한 번도 안 바꿔봤는데 20보 우리 저 시골에 호수 이제 가가호 세봐야 될 건데 20보 이상의 인가가 있으면 묘지를 좀 떼라는 겁니다. 근데 더 멀리 떼 300, 500이요. 아까 200, 300이었습니다. 먼저 개인 묘지, 가족 묘지 두 개는 얼마? 300m 이내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럼 300m만 딱 떼면은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종 법인 묘지는 규모가 커졌죠. 더 떼라. 그럼 얼마가 될까요? 500. 자, 200, 300, 300, 500. 요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뒤로 한번 넘겨 보실까요? 이제 386페이지. 요거는 거의 내본 적 없는데 무연고. 아예 연고가 없다. 여기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연고가 없다고 할 겁니다. 아예 그냥 추석이 될 건, 그 다음 구정이 될 건, 아예 누구 오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오고 묘지를 방치하고 있으면 묘지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님한테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허가 보실까요? 타인 토지 등에다가 설치한 묘지, 토지 소유권자가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하니까 뭐 사진 같은 것도 막 찍어놔야 될 겁니다. 허가 받아서 뭐 한다고요? 묘를 여는 것을 개장 그럽니다. 개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시는 어떻게 할 건데? 화장 납골 하라고 신고만 해주면 간단하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통보. 자, 통보인데 연고자를 알면 연고자한테 통보하면 될 거고요. 자, 개장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근데 만약에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 저기 싼 신문에 보면 조그맣게 해갖고 아주 깨알같이 개장 공고 이런 거 나오죠. 그입니다. 아니 막 현수막도 막 해놓은 것 같은데 개장 공고 3개월 이상 자, 그 다음에 연고자 모르니까 거기다 공고하라는 겁니다. 신문에. 자,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쬐끔하게 갖고 좀 싼 신문, 저기 뭐 중앙일보 이런 데 말고 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개장하겠다는 뜻을 통보하게 되면은 보건 안 보건 3개월 지나면 이미 공시송달처럼 다 본 걸로 봅니다. 송달로 볼 겁니다. 민법에. 자, 그러면 묘지 열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단으로 묘지 설치하는 것도 권리주장은 아예 안 될 거고 그거 기억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묘지에 대한 제재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먼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허가받지 않았을 때 집단적으로 그입니다. 개묘지 말고 그 다음에 금지구역에다가 묘지를 설치했을 때 정말 요것도 먹고 나중에 쫓겨날 만 하잖아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에 2천. 저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세 개는 요것도 먹고 쫓겨날 만하다. 그 다음에 1년이나 징역간 이제 반토막인데 사망이나 사산한 후에 어떻게 하루도 안 지나갖고 뭐 살아날까 봐서 그렇습니까? 매장 화장을 그냥 갑자기 죽자마자 딱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이나 징역 얻은 맞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럴 사람 아예 없을 건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에서는 묘지 외의 구역에다가 또 화장을 하게 되면 제재 1학년 일반 아까 면적 초과 아마 3번 정도는 내볼 만할 겁니다. 면적 30을 10을 넘었다. 1000을 넘었다. 1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열쇠입니다. 아까 그리고 종료 30년, 60년 끝나고도 묘지를 철거 안 하네. 1학년 일반. 저절로 맞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묘지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3배. 이행강제금 있다는 겁니다. 철거 계속 안 할 거야. 그럼 1년에 다 바로 2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예 500만 원 이하가 아닙니다. 1000만 원씩 막 때릴 겁니다. 결국은 묘지를 철거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면적이 쭉 정리가 됐으니까요. 한번 쉬는 시간에 조금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우리 시험 문제는 딱 여기서만 그냥 면적 그냥 여기도 자연장지도 어쩌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 충분히 알아도 그리고 이것만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저기 확인 설명 여기는 정말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없는 쪽이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Thank you.